우리 박유 씨는 기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기적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냐? 근데 박유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적이란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과연 우리 박유 씨 어떤 기적을 살면서 만들어 오셨는지 그 첫 번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의학적 한계를 극복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내셨어요. 이야, 진짜 저도 참 신기한 게 지금 한계라는 단어가 있고 극복이라는 단어가 있고 맞아요. 모든 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일단 이제 한계는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죠. 전신마비 판정을 받으셨는데 지금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도 신기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제 약 10년 전에 낙상사고로 전신마비 진단을 받고 사실 그 당시 의사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영원히 걷지 못하고 손가락도 절대 움직이지 못할 거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손가락도 움직이고 제가 직접 오늘 운전도 해서 왔거든요. 혼자 오신 거예요? 네, 오늘 혼자 왔습니다. 와.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는 정말 지금 이 상황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든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제가 혼자 와서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아침마당에 나와서 제가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기적이죠. 아마 시청자 여러분 그 전신마비라는 단어 때문에 좀 혼란이 오시지 않을까 싶은데 의학적으로 전신마비라 하는 것이 이제 목 아래 신체 부위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할 때 나오는 표현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기능 이후로 기능이 점점 좋아졌는데 사실 저는 3년 전에 뵙고 그동안 영상을 통해서 또 모습을 보다가 오늘 보니까 기능이 좀 더 나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3년 전에 비해서 좀 정말 실제로 좋아지셨나요? 이제 정말 미세하게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미세하게. 아까 악수를 했을 때 악수에서 이제 손가락마다 느껴지는 악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 느낌도 3년 전하고는 좀 달라진. 네. 저는 이제 좀 미세해서 잘 느끼지 못할 수 있는데 오랜만에 뵌. 그러니까 오랜만에 봤으니까 일단 좀 자연스러워진 건 맞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죠. 그러니까는 이만큼 극복했으니까 이제 됐다가 아니라 그렇게 극복해 나갔는데도 너무나 많은 노력과 그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보다 조금 더 아니 나는 조금 더 할 수 있을 거야라고 계속 나아가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0년 전 이야기 본인에게 듣기에는 좀 미안하기도 해서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그 당시만 해도 20대 후반 외국계 회사에 인턴을 거쳐 정규직 사원이 됩니다. 정규직 사원 축하 파티 때 평소에 못 마시던 술을 두세 잔 마셨는데 그걸 감당하기 힘들어서 바깥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도랑 에 빠지게 돼요. 낙상 사고가 일어나는데 아무래도 외진 곳이라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기 쉽지 않아서 몇 시간 동안 방치가 돼 있었고 그 옆 건물에 주차를 위한 바리케이트가 오작동되는 바람에 경비하시는 분에게 발견이 돼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한동안 의식이 없었고 의식이 깨어났을 땐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아니면 그 투병 중이던 입원 기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제가 병원에 처음 갔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제 모습을 보자마자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아, 내가 이제 평생 이 아이를 데리고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모님은 제 인생을 낙관하기는 힘든 상황이셨죠.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나와서 생활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나 행복해하시고 또 대견해하시고 그렇죠. 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부모님과 동생이 많은 도움을 줬겠지만 지금은 각자 자기 할 일들 하고 계시죠. 아, 그럼요. 동생은 이제 결혼을 해서 이미 분가해서 지금 이제 그 곧 아이도 출산 예정이고 네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곧 분가할 예정입니다. 분가. 사실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꿈만 같은 이야기고 앞서 표현했지만 이 기적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뜻하고는 좀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요. 싶기도 하고요. 맞아요. 박유 씨에겐 정말 다를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이제 전신마비에 대해서 누워 있는데 옆에 이제 같이 병실 입원했던 어떤 환자분이 이렇게 혼자 등받이 없이 침대에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저는 그 당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등받이 없이 혼자 앉아 있을 수 있지? 아. 근데 그분이 갑자기 그 침대에서 내려와서 두 발로 이렇게 걸어서 지나가는데 그건 제 눈에 기적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때 처음 생각했죠. 아, 나는 이미 기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었구나. 그런데 나는 그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갔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하면서 그때 이제 그 기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 번 더 재정의하게 되었죠. 네. 아.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이제 크리스찬이어서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뭐 정말 그 홍해가 갈라지는 모세의 기적, 네, 모세의 기적이나 다리가 불편하신 네, 분이 일어나거나 갑자기 일어서는 이런 초현실적인 현상들만 기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 우리가 이미 기적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미 야. 살고 있는 우리의 일상도 기적이고 우리의 사고로 그 일상을 살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장장 10년에 걸쳐서 이 일상을 회복했다는 것이야말로 그것도 정말 기적이지. 맞아요. 진짜 박위 씨의 인생이 얼마나 기적 같은 삶들이 이어가는지 더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적은 하늘에서 기회가 주어지고 거기에 내가 노력을 더하면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다는 얘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당시에도 의사 선생님 일어나지 못할 못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때부터 아니야 나는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요. 근데 의학적으로는 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제가 나는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과 내 자신을 제한하고 사는 것과는 정말로 인생에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만으로도 저는 지금 너무나 이런 긍정적이고 또 낙천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포기하는 순간 그 기적은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희망을 가지는 순간 그 기적이 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게다가 박희 씨는 일상 회복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 기적을 다른 분들에게도 할 수 있다라고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개인 방송으로 불행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맞아요. 맞아. 아니, 진짜 박희 씨 채널이요. 구독자도 구독자지만요. 저는 엄청 많이 봐요. 제가 조회수를 얼마나 늘려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예. 돈 좀 보태드린 거네요. 그래요. 제가 좀 보태드렸어요. 아니 근데 이거 볼 때마다 중요한 게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궁금하고 그리고 나도 이렇게 마음에 배우는 게 있게 되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사실 이제 주변에서 구독자를 쉽게 만나보실 수 있죠. 요즘에는 그래도 정말 많이 알아봐 주시고 또 축하한다고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이제 이 위라클이라는 채널을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사람을 살리자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지금 벌써 이제 5년 됐거든요. 방송한 지 네, 5년 됐는데 저도 그 사이에 슬럼프가 있었어요. 나도 사람을 살리자는 목표를 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숫자의 노예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기분이 좋고 조회수가 잘 안 나오면 어느 순간 제가 너무 다운이 되는 거예요. 신경을 쓰게 되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 앞에 주차장에 제가 이제 동생이랑 같이 차를 몰고 주차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의문의 한 남성이 이렇게 그 차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제 차에서 내렸어요. 근데 이분이 끝까지 오시더니 갑자기 박이 씨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했는데 이제 구독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본인이 오늘 아침에도 이 위라클을 보고 왔다고 하시면서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2년 전에 어떤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가 됐었대요. 근데 이분이 본인 가족들한테 그 입원했을 당시에 너무 많은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삶을 포기했었대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짜증내고 또 아내한테도 너무 아내를 힘들게 하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이 위라클 영상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보고 이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재활을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제 앞에서 이렇게 두 발로 일어서서 제 앞에서 보면 저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나 혼자 이렇게
걷게 돼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근데 제가 그 상황에서 너무 감동을 받으면서 너무 그때 감동적이다. 아, 이게 조회수 1이 숫자 1이 아니라 맞아요. 사람 하나 생명 살리는 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그때 이제 저도 하게 된 거죠. 한 명이 아니라 그 가족을 다 살린 거죠. 주변을 다 살린 거고. 그래서 너무 그 영상을 보고 도전받고 위로받을 한 사람 때문에 그 영상을 만들고 계신 거기기도 하군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저도 저 초심을 되찾고 다시 한번 또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박유 씨가 책을 한 권 쓰셨잖아요. 근데 그 책에 있는 구절 중에 신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신이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준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박유 씨는 그 시간을 다른 분들을 사랑하는데 그리고 내가 극복해내는데 나에게도 똑같이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나는 그 시간을 정말 가치 있게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듯해요. 맞습니다. 그 시간으로 80만 명을 지금 사랑하고 네. 있고 80만 명이 박유 씨로부터 위로를 받는데 네. 특별한 한 사람이 또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이 세 번째 기적, 어떤 기적을 만들어 가시나 했더니요. 이 기적 기대돼. 운명의 반쪽을 알아보고 용기를 내서 직진을 하셨습니다. 언제 이 얘기 나오나 했는데 그래. 사랑은 나왔어. 직진이죠. 예. 이제 원래 예전에 이제 한 2년 전쯤에 제가 이제 욕창이 생겨서 침대에 누워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개그맨 김길이 형님이랑 제가 좀 친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김길이 형이 다녔던 교회 사람들이 저희 제가 혼자 이렇게 누워 있을 때 같이 예배 드리러 주로 집에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길이 형이 그 이제 책을 제가 쓴 책을 지은이한테 이제 주면서 너무 좋은 친구가 있는데 한번 이 책을 읽어봐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형이 다녔던 이제 교회에 아침 예배를 참석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처음 지은이랑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뭐 처음 보자마자 두 분이 눈에 탁 불이 들어왔나요?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그 성경 공부하는 그 자리에 갔었는데 한 1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딱 지은이면 뒤에서 빛이 촥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럼 박이 씨는 한눈에 반한 거고 지은 씨는 뭐래요? 믿기시지 않겠지만 지은이도 제가 휠체어를 타고 오는 모습을 보는데 그때 저한테 빛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런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해? 야 그럼 둘 다 첫눈에 반한 거네. 네. 야.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만남이 이어진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10월에 결혼합니다. 이렇게 찾아온 사랑은 박유 씨에게 어떤 의미예요? 정말 기적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랬거든요. 위아 너는 반드시 정말 너한테 딱 맞는 배우자가 있을 거야 라고 제가 한 20살 때부터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아프기 전부터. 네. 근데 지금 이제 지은이를 만나면서 아 정말 이 세상에 이게 퍼즐이 있다면 나랑 딱 맞는 그런 퍼즐을 완성된 것 같은. 근데 이게 퍼즐이 딱 맞더라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은 다 극복을 했겠지만은 저 사람은 유명한 가수고 나는 좀 불편하기도 한데 용기를 내서 이렇게 결혼하자고까지 이 고백을 하기까지 쉽지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저는 제 어떤 제가 지금 이 장애가 있는 제 자신을 뭔가 결핍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애초에 그런 생각조차 하질 못했었고. 근데 이제 가수잖아요. 유명한 연예인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왜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나에게 부족한 점, 또 나에게 있는 장점. 그리고 그 친구도 그 친구에게 부족한 점과 장점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 부족한 것들은 우리가 채워줄 수 있고 서로 보듬어줄 수 있고 그러니까 서로에게 보완적인 관계가 되다 보면 저는 이 관계에서 누군가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고백은 어렵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 또 더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저는 나중에 이제 항상 제가 꿈꾸는 건
좀 전 세계로 나가서 동기부여 강연자로서의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동양의 휠체어를 탄 청년이 왜 이렇게 저렇게 밝게 살아갈까? 다른 게 아니라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좀 나누고 전파하고 싶습니다. 예전에